안녕하세요. 하늘맞은 분석 대학 정문사 정대환입니다. 불사, 재서, 시주, 칠성, 주황 이렇게 우리가 무속인들이 사용하는 우리 무속인들이 모시고 있는 신령님에 대한 분명히 우리 무속인들이 모시고 있는 분은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의 조상님인데요. 우리의 조상님을 어떤 누구에게도 통용되는 공통되는 표현과 느낌으로 신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습이 있겠죠. 그 신이라는 존재는 분명히 저 하늘에서 어디서 오는 걸 거예요. 하늘, 하늘이라고 하니까 그것이 뭐 구름이 떠 있고 별이 떠 있고 이런 하늘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막연한 저 하늘, 저 막연한 하늘, 이 하늘에서 올 텐데 그 하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하늘님이라고 생각했던 하늘, 하늘님이라는 생각했던 양반을 우리 민족은 환인이라 했대요. 환인. 환인이라고 그랬고, 이 환인의 또 다른 표현으로 이 삼국유사에 보면은 해모수라고 나와요. 해모수. 해모사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북부역이 동부역으로 가면은 기편에서 단군신화에서는 환인, 환웅, 단군으로 이어지는데, 이 동부역에서는 해모수로 나옵니다. 해모수. 제가 간혹 이제 우리 무속인들에게 무속인들은 무당이 되는 과정에서 빛을 본다 그랬지. 빛. 불덩이를 보고 무지개를 보기도 하고 오색영랑한 빛을 보기도 하고 불덩이 같은 빛을 보기도 하고 그 빛을 보는데 그 빛을 이름하여 이 하늘 이름하여 빛을 이름하여 이걸 해달이라죠. 해. 해, 달, 별, 별 이렇게 해서 일월성신이라고 했죠. 일월성신. 그래서 이걸 다시면은 하늘이라고 할 때는 천지신명, 천지신명 일월성신. 그래서 그 일월성신을 도교적인 이름을 갖다 붙인 것이 옥황상제. 우리의 이름으로 갖다 붙이면은 하느님, 하늘님. 그런데 이 빛처럼 보이는 것 중에서 가장 큰 빛, 해라는 거죠. 해. 그래서 해의 모습을 한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해모수라는 것은 해모수, 해모수가 해의 모습을 한이라는 거예요. 해모수. 그러니까 해모수가 저 하늘의 신으로서 또다시 인간 세상의 어떤 누구하고 그것이 이제 동부역이 북부역이 보면은 이 해모수가 강가에 돌아다니는 유아부인 하백의 딸이라. 하백의, 하백이라는 분은 이 물의 신이라 그랬죠. 물의 신 하백. 하백의 따님인 유아부인하고 이 해모수가 빛으로 잉태를 하게 돼요. 해모수가 이제 쫓아다니는데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성모 마리아가 빛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을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이 해모수가 북부역에서는 해모수가 유아부인하고 해서 낳은 아들이 부루대왕이 돼요. 부루대왕이 되고 단군기에서는 단군 할아버지의 아들이 부루대왕이 돼요. 그 다음에 이쪽 북부역에서는 해모수와 유아부인이 나면은 이것이 주몽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부루라는 임금이 나옵니다. 부루. 해모수의 아드님이 부루이기도 하고요. 단군의 아드님이 부루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루대왕이, 부루임금님은 북부여에서 동부여를 창시한 동부여의 왕이 되는 부루왕이기도 하고요. 단군기에서는 단군의 이름이니까 이 환인 할아버지의 증손자가 되시겠죠. 그분이 부루임금인데 이 부루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이나 저는 이 부루라는 말을 생소할 거예요. 이 역사책에서나 본 말인데 이 부루라는 말이 여러분이나 내가 모시는 그 항아리를 지칭하던 이름이 이 무당내력이라는 책에 나와요. 무당내력. 이제 무당내력이라는 책은 지난 강의에서 몇 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요 다음에 제가 이 신령님 명패의 중간에 다시 무당내력을 한번 제가 쫙 강의를 해드리는지 아니면 요 불사 칠성 재석 이 강의가 앞으로도 몇 편이 더 진행이 될지 저도 모르겠지만 이 무당내력이라는 책을 제가 한번 또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소개를 할 예정인데요. 이 무당내력이라는 책의 내용은
제가 지난번에는 이규보의 노무편에서 천년 전 고려시대의 무당의 모습과 신당의 모습과 구설하는 모습을 소개해드렸는데 이것은 언제적이냐면 1885년이니까 지금으로 막 해서 약 150년 전, 150년 전 기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1885년은 고종 황제 22년이 되는 해면서 외국의 문물이 막 몰려오고 있을 그 당시인데 이게 개화기가 초기겠죠. 그런데도 이 난곡이라는 지역에서 이 양반이 어쨌든 난곡이라는 데에서 이 책을 썼다고 그러는데 이 양반은 호는 난곡이 아니에요. 호는 난곡이 아니고 양반 이제 이 책에 보면 낙관이라고 도장이 찍혀 있는데 낙관에 보면은 명의학도라고 써 있어요. 명의학도라고 낙관이 찍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호는 아니고 이 난곡이라는 거는 1885년에 난곡이라는 지역에서 이걸 썼다라고 추정을 해요. 근데 이 난곡은 이제 서울 신림동을 말하는 건지 다른 난곡이라는 지역이 있었는지 어쨌든 서울 신림동 지역이라고 유추를 하고 이게 혼지 지역인지 정확하게 판가름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정황으로 봐서는 서울 신림동 지역에서 1885 지금부터 약 150년 전 고종황제 22년에 이 책을 쓴 걸로 보는데 여기에 기록에 보면 이제 부루라는 양반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서문에 이 책의 서문에 상원각자 당이오시 신인강호 태백산 혹은 백두산 묘왕산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상원갑자라는 거는 고대부터 내려오는 시간 동안 중에서 당뇨라고 하는 건 요임금이라 그래요. 중국의 요임금 시절에 요임금 시절 이것도 이제 이 삼국유사의 기록을 따른 거예요. 이 양반이 이 책을 쓸 때는 삼국유사의 단군 할아버지가 이 내려와서 신실계 장료 50년이라고 돼 있거든요. 50년. 당뇨 50년이 지금부터 이제 단기 몇 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건데 그때 신인이 내려왔다. 신인이라는 신인. 여기 우리가 신인, 신이라면 이제 하느님 이때 환인이겠죠. 환인. 환인의 아들님은 환웅이죠. 환웅이 내려와서 태백산에서 이 박달나무 아래 단목 아래에서 내려왔는데 이걸 단군이라고 한다. 할아버지가 내려와서 단군을 낳았다. 그래서 이 신교를 이설 내설 신교를 창설을 하고 인간들을 교육을 시켰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 이 단군 할아버지의 장자 단군 할아버지 장자 부루가 이 장자 부루는 어질고 복이 많은 분이라서 어질고 현이 다복해서 그래서 고로 인민들이 사람들이 존경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랐다. 그래서 그 이후 우리가 땅을 선택을 해서 이 부루라는 분이 이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제석 불사 이 부루 단지로 가게 됩니다. 부 단지가 세존 단지, 시준 단지 이렇게 가는 과정을 후일 그 뒤에 이 땅을 정해서 후일 택지 등단 토기 화곡 편초 암지 이렇게 되는데요. 등단 토기 당을 올려놓고 토기 흙으로 된 토기 요즘 항아리겠죠 항아리. 예전에는 아주 옛날에는 질그릇이겠죠 질그릇에다가 벽시와 곡식이었어요. 벽시. 이 벽시. 이 벽시를 담아놓는다고 돼 있어요, 이게.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죠. 우리가 불사님이라고 제석 항아리 시중단지 어떤 이름을 붙이되도 이 항아리 지금은 쌀을 넣어놓지만 이 원래는 쌀을 넣어놓는 것이 아니라 벽시를 넣어놓는다, 이제 벽시. 그래서 이 벽시를 넣어놓는데 그 다음에 벽시를 넣어놓고 이 편초 암지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이게 이제 항아리에다 쌀을 넣어놓고 이렇게 풀로다 덮어놓은 모양이다. 이거지, 풀로다. 이 풀로다 덮어놓은 모양이 이것이 방으로 들어오면서
방으로 들어오면서 이것이 이제 꽃갈로 변하게 되는 거. 이게 이제 항아리죠. 불상아리, 시즌단지, 시즌단지 이렇게 바뀌는 건데, 이때 이 토기에 곡식을 넘었는데 이것이 벽실을 남아놨다. 됐고요. 그래서 이걸 칭을 하기를, 이걸 이름하기를 칭왈, 부루단지라고 한다. 부루단지. 그 단지라는 말도 땅에 단을 놓고서 올려놨다. 땅에 단을 놓고 올려놓는 것을 단지라고 한다. 그래서 부루단, 이 단이라는 거는 이게 단을 쌓는 걸 말해요. 이 땅이고, 땅에 단을 쌓아놓은 그 부루를 올려놨다. 부루를 모셔놨다. 그래서 부루단지라고 그러는데, 예, 저는 이제 예, 불이라는 말이, 이 불사라고 할 때 불이라는 말이, 불이라는 말이 재석에서 이 부루와 부루 합쳐지면서 지금 유튜브에서 불사 할머니, 재석 할머니를 부처님 줄이다, 불법 줄이다 이렇게 말하는 쓰레기 같은 유튜버 무당들의 생각처럼 예전에 이렇게 지금 정보가 없던 시절에 우리 선배들도 부루단자, 그러니까 부루라는 발음과 재석이라는 발음과 불이라는 발음과 합쳐지면서 이게 불사로 바뀌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불사라는 이름이든 부루라는 이름이든 이 부루라는 분은 이 북구역에서는 해모수의 아들로 고구려를 창설한 주몽 할아버지로 나오기도 하고, 이 단군기에서는 단군의 아드님으로 부루가 나오기도 하고, 동부여기에서는 해모수의 아들로서 부루가 동부여를 창설했다 이렇게 나오는 부루라는 분이 우리 고대 역사서에서 워낙 오래된 기억이고 오래된 역사니까 이것이 이제 서로 조금 착오가 있어서 조금 뒤섞이는 내용은 있는데, 이 부루라는 할아버지가 우리 부루라는 할아버지가 분명히 해의 모습을 한 천지신명 1월 성신의 아들이고 단군의 아들이고 해모수의 아들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서 이 무당 내력이라는 책에서는 신인이 내렸대. 신이 하늘에서 신으로서의 어떤 분이 내려오셔서 이분이 환웅 단군으로 이어져서 이 단군 할아버지를 모시는 자체를 부루단지라고 한다. 그래서 부루단지를 다른 말로 업주가리라고 한다. 업주가리. 여러분들이 요즘에도 터주가리, 업주가리, 주저리 때감, 업주저리, 은주저리, 금주저리, 터주가리, 업주가리, 업주저리 이렇게 말들 하죠. 이 업주가리라는 말은 지금부터 150년 전에도 정확하게 그대로 사용이 됐던 용어고요. 부루단지라는 말은 지금 불사단지, 불사할머니, 부루할머니를, 부루할아버지, 부루할머니를 우리가 불사거리를 부처님의 똘만이나 불법줄이나 재성님으로 부처님의 호위무사가 아니라 우리의 할아버지 단군, 환인, 환웅, 해모수, 해의 모습을 한 천지신명 1월 성신의 모습을 담고 있는 부루단지가 바로 불사단지의 원형 형태의 용어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불사단지로, 불사할머니로, 재석할머니로, 시주할머니로, 시준할머니로, 시가열애로 어떠한 말로 이름이 굳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의 본체는 여러분이나 내가 믿고 있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벽실을 담아놓고, 항아리에 벽실을 담아놓고 토기화곡이라고 했죠. 토기화곡. 이때 이 화자는 벼화자를 말하는 거예요. 벼를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예전부터 쌀을 넣어놨다면 미라고 했죠. 미. 쌀을 넣어놨다면 미라고 그랬겠죠. 분명히 단지 안에 화곡이라, 벽곡식, 벼의 곡식을 담아놨다. 벼와 곡식을 담아놨다.
화곡을 담아놨다 했어요. 이 쌀을 담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다 쌀을 담아놓을 때는 그 최초의 시작이 우리의 하느님, 우리의 하느님에게 이 쌀을 담아놓고 곡식을 담아놓고 하면서 우리 목숨, 우리 가족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해서 불사할머니, 재석할머니, 시주할머니, 열애, 부루 어떤 이름을 더 붙이고 터줏거리, 역주저리, 은주저리, 금주저리, 복주저리, 불사던지, 부루던지, 칠성던지, 재석던지, 시누던지, 시주던지, 시거열에, 칠성열에, 시주열에, 외가열에, 친정열에 다 해도 이것은 우리의 하느님을 모시던 내 할머니, 우리의 하느님에게 내 새끼, 우리 가족의 평생의 가족의 건강과 수명, 장수, 배부르고 등 따시고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부루, 부루 할아버지도, 부루라는 분도, 부루라는 양반도 복이 있다고 했잖아. 복이 많아서 현이 다복 그랬잖아. 현이 다복. 현이 다복이라고 했죠. 현이 다복. 어질고 복이 많았다. 현이 다복이라고 해서 그래서 부루라는 분을 모셔놓고 믿는 것은 이 부루라는 분이 단군 할아버지의 자손이며 해모수의 아들이고 유아부인은 또 하백이란 말이야. 하백. 하백이라는 분은 물의신이란 말이야. 삼국유사 북부여기 동부여기를 좀 보시면은 유아부인이 강가를 거니는데 강가지를 거니는데 해가 쫓아와서 잉태를 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하백이 쫓아내요. 쫓겨나서. 그래 또다시 강가를 거니는데 금화왕이 보고서 유아부인을 데려다가 그냥 보호를 해준다고 돼 있는데 그냥 보호해줄 게 있어요. 사람이 마시는 후처나 첩실로 들어가겠죠. 그때 이제 그 금화왕한테는 대소라는 큰아들이 있었고 주몽이 오니까 군식굿격을 쫓아가다가 이제 주몽이 얼고 북부에서 다시 도망 나와서 고구려를 창설을 하고 고구려에 가다가 예전에 주몽이라는 드라마 주몽이가 고구려를 세우고 저 백제를 세우잖아요. 백제를. 그 역사적인 내용에 반해서 우리가 지금 이 부루단지냐 불사단지냐 시주단지냐 세주단지냐 어떤 걸 갖다 붙이더라도 재석지든 시준이든 칠성이든 불사든 해도 결국은 이것은 우리가 믿는 하느님을 모시는 거고 하늘이다. 부루단지를 모셔놓으면은 매세 10월 매년 10월에 신곡 새로운 곡식으로 기증 바꿔드리고 그 다음에 증병 주과 치성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증병이라는 것은 시루떡이래요. 시루떡. 시루떡 그냥 떡이 아니라 시루떡이에요. 시루떡. 시루채 바친 날이에요. 시루채. 10월 고사는 시루채 바치는 그 문화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오래됐다는 거예요. 150년 전 문헌에 그대로 나오니까 시루떡을 받쳐놓고 주과 술과 과일을 놓고 정성 들여서 치성을 드린다. 그 기도를 한다.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은 제가 요 다음 시간에 해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무당 매력에 대한 제가 해설을 쭉 다시 한번 더 해드릴 건데요. 이 처음에는 가문거리가 나와요. 가문거리. 이제 이북굿 하는 사람들하고 한양굿 하는 사람들하고 잠깐 오해가 있는 가문거리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무당 매력을 설명하면서 하기로 하고 오늘은 무당 매력의 두 번째 거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 지금은 불사거리로 칭해서 하고 있는 재석거리에 대한 설명을 한번 더 해드릴게요. 이 재석거리의 설명을 보면은 단군을 말씀하신 삼국유사의 기록을 준해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이 재석님은 즉 단군 성조, 단군의 성서로는 조상님이다. 그러니까 단군 성조를 단군의 조상님이니까 이 환인 재석 재석 환인일 얘기하는 걸로 저는 봐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이 단군에 대한 그 환인에 대한 의미를 삼국유사를 좀 베꼈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실제로 우리 조상님들이 알고 있는 재석님하고의 차이점이 이게 학자들이 책을 써내면서 진짜 무당들이 머릿속 갖고 있는 생각을 잘 못 읽으니까 이 단군이라고 착각을 한 거죠. 단군이 아니라 단군의 할아버지인 성스러운 조상님인
한인 할아버지를 말하는데 칭화를 해서 삼신제석이라는데 삼신제석 이때 이제 삼신제석이라는 말이 단군 할아버지인데 삼신이라고 했어요. 삼신 이 삼이라는 건 숫자로 삼인데 이 삼신제석이 어떤 거라느냐 소아가 어렸을 때 10세 이내 10살 이전에 10살 이전에 또는 혹 유위험지지 위험한 곳에 있을 경우에 어린아이가 10살 이전이라든지 위험한 곳에 처했을 때 삼신이 반드시 보호해 준다는 말이 있다. 그래서 이 삼신이라는 말은 셋이라는 삼을 쓰는 신이 세 분이라는 삼신이 아니고 여기에서 삼신제석이나 이때 삼신이라는 말은 다시 여기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양반을 고구려 때 산상왕이 자손이 없어서 삼신에게 빌었더니 기우 삼신이다 그때. 고구려 산상왕 무자 기우 삼신 이때도 삼이라고 써 있는데 이때 삼신에게 빌었더니 견몽이 생귀자 꿈속에서 아주 귀한 아드님을 보게 되었다. 꿈속에서 귀한 아드님을 보게 된 이후에 아드님을 낳게 되었다. 견몽 꿈속에서 보고 아드님을 낳게 되니 그 이후에 새후생자 아들 낳은 이후에 이 자손을 발언하는 풍습이 되었다. 발언인위 성속 자손을 낳을 때 삼신 할아버지한테 비는 습성이 생겼다. 그래서 삼신 할아버지를 다른 말로는 삼신제석을 다른 말로는 단군성조라고 하는데 단군성조를 다른 말로 제석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이 사람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 제석거리 설명을 자손을 점지해주고 자손이 어린아이들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반드시 보호해주는 삼신할머니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 무속인들은 삼신할머니를 10세라고 하지 않고 12세로 알고 있죠. 12살까지는 삼신자손이라고 해서 삼신할아버지가 보호해주고 할머니가 그 다음에 삼신할머니가 13살 이후부터는 자기 명으로 살아간다 해서 12살 나오는데 이 난고지라고 쓰신 분들은 10세라고 지금 해놨는데 10세가 아니고요 12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삼신할머니는 삼신이 결국은 원래 출발은 할머니가 아니라 삼신제석 단군성조 제석님이면은 이거는 환인 환웅 단군으로 이어지는 제석님은 환인이라고 하는데 환인인데 이 환인을 다른 말로 단군이라고 하고 단군을 다른 말로 삼신제석이라고 한다. 이때 삼신제석이라는 말이 다시 제석과 불우와 섞이면서 이것이 불로 바뀐다. 이제 불로 바뀌면서 삼불제석으로 바뀐다. 이 삼불제석이라는 양반이나 여기 우리 무상들이 알고 있는 삼불제석님이나 삼신제석님이나 같은 분인데 그럼 삼신제석님이나 삼불제석님이나 단군할아버지나 제석님하고 같은 분인데 여기에 삼불제석 할머니라고 붙이느냐 이거지 할머니라고 여기에서 분명히 할아버지로 돼 있잖아요. 근데 자손을 점지해주고 우리 생명을 유지해달라고 비는 것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밀고 있는 쌀이잖아요. 쌀.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쌀이 살이고 씨가 씨고 시준이 세준으로 바뀌는데 이 삼불제석도 원래는 이 석삼자가 아니라 이 단군 할아버지한테 빌든 제석님한테 빌든 우리의 목숨을 빌든 자손을 빌든 어린아이의 건강을 빌든 이 상산하니 아들을 낳기 위해서
자손이 없어서 기자, 아들을 빚기 빌든 자손을 비는 걸 기자라고 그래, 기자. 기자, 아들을 빈다, 아들 빈다. 그래서 이 나무도 기자목이라고 그래, 기자목, 기자석이라고 하고, 옛날에는 전 큰 나무 산에 가면 저 바위, 칠성바위 이걸 기자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기자, 기자의 습 속인데 기자의 습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앞에서 이 곡식을 담아놓는 것이, 곡식을 담으면 별을 담아놓는 것이 우리가 부릇단지, 불삿단지, 재석단지, 시주단지, 세주단지, 벽시가 씨앗이라 했잖아요. 씨앗. 이 씨앗을 담아놓는 건데 이 씨앗을 담아놓고 벽시도 우리가 가장 바라는 건 뭐냐면 생산이란 말이에요. 생산. 생산이란 말이에요. 생산. 생산이라고 할 때 이 산자란 말이에요. 산. 생산이고 출산이란 말이에요. 출산. 그러니까 이게 삼신제석이 아니라 원래는 산신제석이란 말이에요. 산신. 출산할 때 산자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생산할 때 산자. 이 생산할 때 산자가 매산자가 들어가고 이게 석삼자가 들어가서 지금은 삼불제석, 삼신제석 하고 있는데 이건 세 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삼이라는 거는 완전수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구슬에도 술잔을 조상상에도 세 잔, 저 위에도 세 잔, 떡을 받쳐도 세 잔, 여러분들 옥수끌을 받쳐도 세 잔 하는 거는 조상님이 세 분만 하시겠어요? 밥그릇을 떨어서 세 그릇, 여섯 그릇, 아홉 그릇 놓잖아요. 절을 해도 세 번을 하는 거. 이것은 삼이라는 건 완전수다. 삼신제석, 삼불제석 할 때는 제성님이 니네 집에 있고 우리 집에 있고 완전수. 모든 제성님을 말한다. 이때 삼신제석으로 말하든 삼불제석으로 말하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는 생산을 위해서 하늘에도 빌던 거다. 하늘에. 하늘에도 빌던 것이 그 하늘에 비는데 직접 아이를 생산하는 걸 할머니가 생산을 하고 집안의 곡감키를 할머니가 쥐고 있기 때문에 삼불제석 할머니, 삼신제석 할머니, 불사제석 할머니, 환인제석 할머니, 제석 할머니, 부릇단지, 불사단지, 시주단지 할머니, 시주단지, 시주할머니, 불사, 세준할머니 이렇게 바뀌는 것이다. 이것이 결코 삼불제석이라고 해서 부처님이 세 분 오시는 건이 아니고 삼신불사로 삼신제석이라고 해서 어떤 신령님이 세 분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을산자다. 나을산자. 생산할자 상자. 출산할자 산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삼신할머니라는 말도 삼신할머니가 세 분이라는 말이 아니고 나을산자, 길을산자, 아이를 베고 잉태하고 낳고 길어주는 산신할머니다. 산부인과 산자를 써서 산신할머니라고 해야지 맞고 그 산신할머니의 비는 것이 여러분의 할머니고 여러분의 할머니를 부르는 이름이 불사할머니, 칠성할머니, 재석할머니, 시준할머니, 시주할머니, 세준할머니, 열애, 시거열애, 친정열애 무슨 이름을 붙여도 그 할머니는 결코 내 할머니고 내 할머니는 내 새끼 튼튼하게 낳고 건강하게 낳고 배부르게 키워서 쌀을 놓고 농사 잘 돼서 어디에 빌었냐? 저 하느님한테 빌었다. 저 하느님을 재성님이라고 칭하든 환인할아버지 칭하든 어떤 이름으로 칭하든 그건 그냥 우리의 하느님이지 저 불교에서 말하는 불법의 수호자 똘마니로서의 재석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이름만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불교라는 문화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그 시절에 우리 민중들이 불교의 부처님과 하느님을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부처님이나 하느님이라 그게 그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무 거부반응 없이 불이라는 이름, 재석이라는 이름을 갖다 쓴 것뿐이지 그렇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지금 한복을 입고 있다고 제가 한국 사람이고 한민족이고 배그민족이고 이 나라 이 땅의 자손이고 제가 양복을 입는다고 서양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불사나 재석이라는 이름을 쓴다고 해서 그것이 불법줄이나 부처님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름은 내가 이름을 토마스로 하고 내가 이름을 개명을 할 수 있어요. 개명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사람이 한국 사람이 아니고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일제시대 때 우리 수많은 우리의 선배 어른들 우리 조상님들이
창씨 개명을 해서 일본 이름으로 바꿨다고 해도 우리의 뿌리, 우리의 씨앗은 우리를 몸을 주고 씨를 준 씨는 여러분들이 조상님이고 내 조상님이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우리가 명호를 신령님의 명패를 조상님의 이름을 갖다 붙인 것을 재성님이나 시주나 시기나 열애나 뭐라 붙였다 그것이 불법줄이 아니고 부처님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으면 영원히 여러분들은 사이비 사기꾼 무당이 아니라 짝퉁 날라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의 정체성도 모르고 무당이라고 유튜브 나와서 짓거리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더 이상 믿고 따를 것이냐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고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지 이름이 불사면 어떻고 재석이면 어떻고 칠석이면 어떻고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가 중요하다. 거기에다가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불사님을 불법줄이다 재석님을 부처님줄이다 재석님을 돌석자 재물제자 쓰는 그런 쓰레기 같은 대가리 똥대가리 같은 말을 하는 그런 유튜버들은 제발 좀 더 이상 영상을 유지하지 말고 내려주시면은 최소한 그분들의 양심을 저는 높이 살게요. 아무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제 말이 공감하고 합당하시다 보면은 여러 사람에게 조금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이해를 해주시며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제 영상은 어디다가 퍼가셔도 괜찮습니다. 재업로드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저작권을 그렇게 주장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제 말을 변형하거나 오도하거나 이상하게 써먹으면 그 사람들에게는 저작권을 주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맞은 무속대 정보수 정대입니다.